서울의 한 재활병원. 시우는 매일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활동보조 선생님이 엄마 대신 시우 곁을 지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시우는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아주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다 보니 온몸으로 통증을 견뎌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우가 더디게나마 변화를 보인다는 건데요. 내발기기 자세는 원래 처음에는 혼자서 내발기기 자세 아까 보셨겠지만 내발기기 자세를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활치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 유지하는 거라든지 서 있을 때 자기가 좀 중심을 잡고 쓰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욕심으로는 좀 더 집중적인 좀 재활치료를 통해 가지고 더 시호한테 더 많은 치료를 좀 시켜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치료를 통해 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지금 시우를 괴롭히는 소화장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우 치료에 더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발달 지연, 뭐 씹고 삼키지 못하는 이런 연하 장애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소화기 문제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부이는 부분들이 장에 가스가 가득 차서 장이 팽창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아이는 굉장히 배가 빵빵하고 통증이 있고 속이 거북하고 막 구토나 구역질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치료라는 게 뭐 딱 약을 하나를 먹으면 뭐 가스가 다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럴 수는 없고요. 그런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연하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또 그 이외에 장이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사실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걸어 다닌다든지 최소한 기어 다닌다든지 그런 물리치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